빨리 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제발. 아! 자, 오늘의 컨텐츠는 앨골댁입니다. 요즘 세상에 앨골댁 어떻게 쓰냐, 그리고 지금 이 덱 꼬라지가 뭐냐 의문 가지지 마세요. 현재 2800 랭커 덱이니까. 근데 앨골댁의 몽크는 좀 신선하긴 한데. 아니 그리고 이게 아니 내가 좀 걱정스러운데? 내가 좀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톤에 없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 구성 자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튼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게임 시작도 하기 전에 막 덱 군수 막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이제 극악의 상성은 좀 배제하고 갈게요. 요즘은 워낙 덱끼리 물리고 물려가지고 좀 배제해야 되는 덱들도 필요하거든. 덱 짜는 데 있어서. 아, 안 뽑아주네. 야,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있잖아. 일드 픽률이 진짜 최쓰레기거든. 근데 엘골 이 스펠을 꺼내자마자, 아, 이거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확률이 말이 돼요? 아니, 이거는 게임 하지 말란 거. 엘골덱의 최악의, 토네이도가 있는 엘골대 구성이었으면 또 모르겠지만은, 이거 지금 토네이도도 빠졌고, 이거는. 성공한 힘내라 하은 모듬사리님, 슈퍼챗 5,000원 감사합니다. 아, 우리 모듬사리, 아, 5,000원 감사합니다. 아, 근데 방금 전반 솔직히 너무했잖아. 덱 바꾸자마자 이런 알고리즘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 제가 찡찡대는 게 아니라요. 조금 찡찡대는 겁니다. 자, 여튼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제를 하고 가야 됩니다. 요즘 워낙 그 이제 클로 이 매칭 꼬라지가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상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짤짤이 덱인 줄 알았는데 짤짤이 덱이 아니라 번개였네요. 네. 들어가자. 아. 이거 주자. 막으시면 사이즈가 안 나온다. 코스트 밀리면 어떻게 막아? 야, 지금이 좀 좋은 기회이 나거든. 아, 기회는 아니다. 기습 좋았다 이거. 아니, 야, 잠깐만. 아니, 뭐 이상한데? 야, 저 짤짤이 덱에 왜 번개가 있어? 저 원래 짤스펠 하나 있는 데가 아니야? 그죠? 구성이 뭐, 정상적인 구성은 아닌 것 같은데. 개조했다고? 야, 잠시만. 미친놈, 뭐하냐. 엘바 못 꺼내지. 다크, 야, 뭐야, 이거.
쟤 뭐 문제 있어요? 왜 저래? 미션인가? 저렇게 하면 지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제발 형, 체면 좀 살려줄래? 아니, 에바를 못 꺼내지. 왜냐면 메나랑 다크프린스가 있으니까. 게다가 상대방이 고블린 갱이 있잖아. 네, 메나 꺼내면 그냥 6코스트 헌납하는 거지. 여튼 최신형 애굴덱입니다. 2800 랭커가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억가하는 게 아니라, 야 세상에, 야 이거는, 아 이거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저의 그런 표정이 맞아요. 예, 저도 진짜 그 표정이 맞습니다. 이게 이봐봐, 아니 그 구성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아니. 근데 저런데 안 만나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진 들면 돼. 그러면 저런 투 건물 덱 절대 안 만나요. 아 이거를 아 이거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내는 족조 이거 손해 볼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맞아주는 이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5번. 아니,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짜증난다. 야 잠시만. 아 진짜 버킹 받네 진짜. 아씨. 힘들게 씨. 자 이제는 연승 구간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노잼일까? 폭탄인가? 아 폭탄만 아니면 돼. 언제 풀리는 거야?
아 근데 몽크가 있어서 뚫을 수 있을라나? 좀 신박하기나. 아 여기 화살 쓰면 안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많고 많은 메타덱 중에 왜 저걸 만나냐 이거야 지금 이 타이밍에. 이해 못하겠어? 맞아준단 마인드. 과감하게 맞아준단 마인드. 너무 맞아준다. 아 근데 뭐 이길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 건. 들어가자. 아, 토네이도까지 있네? 양아치 아니야. 피터크로스 피터크로스 한번 더, 옳지. 와, 뭐야.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왜 이걸 이길 수 있었냐면은 아까 상대방이 이제 좀 무리를 했거든요. 네, 광부 해돌을 맞아준 것 때문에 이제 코스트 운영을 좀 유리하게 가지고 가는 거였죠.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뭘까요? 상대방이 폭탄을 의미없이 깔아버렸다. 자 요거는 저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분수를 좀 두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점수대가 낮죠.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좀 아쉬웠던 부분. 사실은 저 덱이 지면 안 돼요. 왜냐면 난 토네이도도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실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에콜덱 바꾸자마자 일드볼러 메나범계 부동산범계 폭타 나오는 거 보면 자 지금 폭타 깔리는 타이밍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습니다. 지금 폭탄 깔면 안 되죠. 폭타를 안 깔아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근데 킹타워를 깨워주기 위한 그런 빅피처였다 그러면 인정. 네, 그러면 괜찮아. 그런 빌드업이라면 인정. 네. 지금 폭탄을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폭탄 깔리면 이제 스노우볼이 어떻게 구르냐면 패가 꼬여버려요. 내가 나중에 폭탄을 깔아야 될 때 그때 패가 뒤로 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억지로 땡겨도 엘릭서 손해고.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엇박자가 난 거고. 왜냐면 상대방은 충분히 엘바를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있어요. 카드도 그렇고 상성도 그렇고. 예, 그래서 여기서 좀 꼬였고 봐봐. 그러면 나는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 하죠. 그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흘려주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건 약간 나의 도박수고 노림수긴 했는데 지금 몇 코스 들어옵니까? 5코스 들어오죠. 예, 5코스 들어오는데 그냥 흘려버리고 맞아버리고 이러면 코스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이거는 봐봐 지금 게다가 폭탄까지 빠져있어요. 엎친데 덮친 격이죠. 폭탄까지 빠져있는데 이만큼 코스트 차이 나서 밀려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은 것도 사실 상성 카드 간 상성이 좋아서 이만큼 버텨낸 거지 원래는 터지는 게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잠깐 세심한 그런 운영 차이가 좀 있었고 만약에 폭타가 안 깔아 폭타를 안 깔고 광부 해도를 무리하게 집어넣었더라면 수비가 됐을 거예요. 폭문철 컨텐츠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주 명경기를 했다 또는 진짜 맞네 이런 메타를 상대로 이 덱이 맞습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데? 위에 구간도 고블린 오토만 많이 쓰지 않아? 아, 나 진짜 번개를 또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지금 번개 픽률이 안 높은데 왜 이 모양이냐? 아, 일드만 쓰면 번개를 만나니까 킹받는 거야! 뭐야? 지가 못해놓고 화내고 있네. 누가 그렇게 하래. 아 근데 후방 가면 질 것 같긴 해.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아 근데 진짜 엄마도 있고 이거 진짜 상승 개쓰레기다 진짜.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게 제가 계속 요번 판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찡찡대긴 한데요 제가 상승 개쓰레기네요 진짜로. 아니, 근데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아? 개쓰레기인데 이게 왜 이겼지? 아 이건 진짜 개쓰레기. 왜냐면 야, 안 맞으는데 상대방이 엄마 있고요. 이건 뭐지? 후방 엄마 마녀를 보고 땡큐 했어요. 왜? 몽크로 반사시키면서 들어가면 상대방 엄마가 보게 되고. 보세요. 근데 여기서? 고작 몇 코스트입니까? 아니, 6코스트를 그냥 땅바닥에 버려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상성이 좋아도 6코스트를 땅바닥에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쳐 맞아야죠, 그러면. 아, 이거 몇 층 풀릴 때가 됐는데? 아 근데 제가 어제 좀 그 승률이 좋기는 했어. 화장실에서 할 때. 시원한 그런 매칭 없습니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건 지금 이 덱이 상승이 좋은 덱이 없을 수도 있어. 와 근데 상대방 타워 개멋있다. 됐다 이거 이겼다. 이거는 상대방 일단 덱은 모르겠고요. 이거는 이겼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아 이런 또 모르는 수가 있구나. 정말 매나 나오는 게 많아. 아씨 아 형 제발 형 죄송해요. 형 뭐 잘못했습니까? 형 죄송합니다. 들어가. 아아 아아 어우씨 아 일단 이건, 이건 줘야 돼. 지금 제가 화살을 쓴 거는 타워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킹타워가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함이었어요. 아 킹타워를 막기 위함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저는 오른쪽은 버리게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자 지금 엄마 빠진 타이밍에 암흑마녀 놔주고요. 번개 상대 번개 있나?
말주지. 아. 끝나지? 아. 야, 잠시만요. 아, 형. 아, 그거는 좀 그래요. 아, 전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아유, 형. 멋진 알겠습니다. 이 방송 녹화하는데 누가 초짜같이 알람을 안 꺼놓냐? 20분 뒤 제2의 나라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알바노. 뭘 화내고 있어. 엠병하고 있네. 기분 좋잖아 너 엘바바서. 그래. 유리하면서 그러고 있어. 그래서 대포 좀 어떻게 해줄래? 쟤 그거 있잖아. 쟤 로텍이 있었어요. 저거 빠빠빠빠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로텍이 있어 저거. 하지만 이 덱이 이런 덱이구나. 그거를 못 죽인다고? 소리 얼마나 빠른 거지? 기분 나쁘네 진짜. 번개 없어. 저거 지진이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 시바로마! 속 시원하게 욕 한번 날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도 되잖아. 그것도 못 이겨. 용상무님 콩타수년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왜 이게 씨 안 뒤지냐고. 빨리 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제발. 아! 하기 싫다 진짜로. 아니 뭐 이러냐 계속. 아 저기요. 아니 개발자님 보고 있습니까?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이러면 누가 해 게임을. 스트레스 나왔지. 이게 심해. 이게 말 되냐고 이게. 라고 할 뻔. 운영자님 사랑해요. 이렇게 메커니즘을 만날 수 있는 판이 어떻게. 근데 레전드인 게 뭔 줄 암? 매칭 극혐이라고 하는데 와중에 승률 40%는 넘김 크.